파동이를 구조한 지 한 달이지. 그 사이 많이 컸. 800g이던 몸무게는 1kg을 돌파해 여전히 뒷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 걷든 못 걷든 최대한의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후원 바자회를 열기로 했다. 사실 파동이는 아무 생각이 매일 해피데이라서 바자회도 재밌게 하고 싶어. Wheelchair Boy, Badom. 애들 갇혔어. 저기 뒤로 내려갔다. 많다 지금. 내가 이제 안 쓰다지게 잘 내고 가야지. 앞에 트럭이 같이 가고 있는데 짐이 지금 굴러 떨어질 것 같아. 위에가 뭔가 가분수 같아. 위에가 더 큰 것 같아. 바자회 세팅을 거의 7시? 6시 이때부터 12시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새벽 꼭두 새벽에 가가지고 나머지 짐 다 풀고 바자회 오픈 준비하고 하러 가야 됩니다. 진짜 맛이 안 돼.
그렇다면 바자회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품을 보내주신 많은 감자님들, 그리고 구매해주신 분들, 그거에 봉사해주신 스태프분들, 셀러분들, 크리에이터분들, 그리고 새 물건 보내주신 브랜드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바동이 생각하면서 재밌게 쇼핑해주셔서 저희 함께 준비한 저희 모두가 놀랐고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바동이는 여러분 덕에 회당 20만원씩 하는 재활치료도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휠체어도 바동이 몸에 딱 맞게 새로 맞춤 주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바동이 다리가 급속도로 굽고 있기는 한데 이 재활치료를 통해서 아예 감각도 없고 축 처져 있던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꼬리가 파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걸을지 못 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죽어있던 신경이 이 정도로는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희박한 확률이기는 하지만 바동이가 조금이라도 더 아프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감자님들이 저 대신 바동이를 키워주신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고 바동이를 애동이급으로 튼튼한 고양이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바동이 휠체어랑 재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